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10일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바르셀로나는 오후 6시를 넘었습니다. 서울은 11일로 넘어가서 새벽 1시쯤 1시를 넘었습니다. 요사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국가보안법을 손보자고 그 뜻은 아마 거의 폐지하자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2004년에 꺼냈다가 그때 국민 저항에 부딪혀서 포기했던 국가보안법 사실상 사문화죠. 사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도 국가보안법을 집행해야 할 국가 정보원과 검찰의 공안부가 거의 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었다고 보지만은 필요할 때는 이 국가보안법을 또 써먹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종북세력이나 간첩수사를 강화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또 이 죽어 있던 국가보안법을 살려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정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북한 노동당 정권, 즉 간첩을 보내는 북한 노동당 정권에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국가보안법 손보는 문제를 북한 노동당 간부 앞에서 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죠.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헌법으로 북한 노동당 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3조에 의해서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강점한 반국가 단체로 보고 이 반국가 단체인 북한 노동당 정권이 남침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른바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 계속 간첩을 보내고 남한의 종북 세력 키우고 하니까 우리가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헌법의 칼을 가지고 다듬어 낸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 제3조의 말하자면 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간첩죄가 이 형법에 간첩죄가 있지만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간첩죄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할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이 반국가 단체가 아니고 독립된 국가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우리 헌법이 용서할 수가 없죠. 우리 헌법은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통국가는 대한민국 뿐이다라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북한을 통일할 때까지는 절대로 국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또한 대한민국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 규약에 남한을 공산화시켜서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세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겠다. 재산을,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규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당 규약은 김정은을 비롯해서 북한 모든 주민들이 따라가야 하는 절대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다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는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제가 강연을 하면 일단 물어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북한 국가보안법이 있어가지고 생활에 불편한 분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 질문을 제가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국가보안법으로 해서 생활에 불편이 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아마 불편을 느끼시는 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첩이 제 방송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좀 생각이 다르겠죠. 어제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국법을 불편 느낄 국민 아무도 없는데 왜 이리 서두나? 왜 이리 서두나? 평양에 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촉발시키더니 이번에는 민주당과 대북 노선을 같이 하는 정의당 윤소아 의원 원내대표가 국법은 사망 선고를 기다리는 사문화된 법이라며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면 당 차원에서 국법 폐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국법은 남북 화해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니 손을 봐야 한다는 논리다. 이들의 주장은 국법의 존재 이후부터 호도하고 있다. 국법은 대남 적화 시도 같은 북한의 안보 위협 때문에 존재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북한 핵의 완전 폐기가 이루어지고 북의 남침 가능성이 명백히 없어져 한반도 평화 체제가 정착된다면 국보법도 개폐될 수 있다. 그러려면 먼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찰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핵 폐기를 위한 어떤 구체적 행동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대남 적화 목표를 명시한 북 노동당 규약도 한 글자도 바뀌지 않는 그대로다. 그런데도 집권당과 그 주변이 벌써부터 국보법 개편안을 내놓는 것은 북의 안보 위협은 제거되지 않았는데 우리부터 무장해제하자는 것이다. 그렇죠. 이 조선부 지적이 정확합니다. 우리부터 무장해제하자는 겁니다. 그것도 핵을 든 김정은 앞에서 우리부터 발가벗자는 겁니다. 강간상습범 앞에서 여자를 발가벗기자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딸을 그렇게 할 용기가 없으면 국법을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양심상 하지 않아야 됩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엔 국법이 일부 남용됐던 것이 사실이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정권 차원에서 국법을 악용하는 일은 사라졌다. 이거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지적입니다. 국보법이 90년대 초에 완화된 이후에 한 번도 정권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을 악용해가지고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즉, 국보법은 한 번도 악용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1987년 이후에는.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국보법을 손을 대는 겁니까?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이 더욱 준동을 하고 종북 세력이 강성해졌으니까 강화해야 할 이유는 있지만은 폐지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 인간이라면은 이 법이 없어지면 좋아할 사람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적대시하는 파괴 세력뿐이다. 오히려 지금은 과도한 안보 무장 해제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국방부가 올 들어 해체했거나 해체를 계획하는 대북 전차 방어 시설은 13곳으로 그 이전 5년 평균치의 7배에 달한다. 안 그래도 평양에서 이루어진 남북 간 군사 합의에서 우리가 서해 방어 및 대북 정찰 분야에서 균형에 맞지 않고 위험한 양보를 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군 스스로 방어 시설을 급속히 허물고 있으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 교류는 국보법이 있어도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현재의 남북 교류 협력법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두 번째가 없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확인하고 난 뒤 국보법 개폐 문제를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다. 국보법이 없어지려면 김정은 정권이 없어져야 됩니다. 김정은 정권이 있는 한 국보법이 있어야 할 존재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바로 존재 목적이 대한민국의 적화입니다.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는 수단은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덕분으로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 조선일보 사설 제목 국보법 불편 느낄 국민 아무도 없는데 왜 이리 서두나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국보법 불편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 중에 있어요. 누구냐? 간첩입니다. 공작원입니다. 종북 세력입니다. 그리고 반역자입니다. 이적분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언젠가는 자신들의 행위가 국보법으로 단죄 대상이 될 것을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리 그런 국보법을 없애겠다. 그래서 사상적 무장해제를 하겠다.
칼을 들고 들어오는 강도 앞에서 먼저 문을 열어주겠다. 뭐 이런 소리죠. 자,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04년에 국가보안법 개정을 국민의 저항운동으로 막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당시 한나라당과 재향군인회 등 안보단체와 그리고 언론과 그리고 일부, 당시의 일부의 여당 의원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힘으로 안보 해체를 막아냈습니다. 그것이 14년 전입니다. 14년 전.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국보법 폐지 반대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